겸재 정서는 비로소 금강산하고 서울의 북악산, 인왕산, 또 영남의 여러 풍광을 들여다보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그렸으니 조선적인 산소화는 겸재 정선에 이르러서 비로소 시작됐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화가들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은 치열하게 당대를 살아온 이들의 손에서 태어났다. 해남 윤씨 종택인 노구당은 고산 윤선도가 당호를 붙이고 살았던 곳이다. 이곳에서 윤선도의 증손인 공제 유은두서도 말년을 보냈다. 바로 이곳 수장고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초상화로 손꼽히는 작품이 소장돼 있다. 자화상이 이 안에 못이 있습니다. 그동안 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진본이 공개된 것도 몇 차례에 불과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공제 유은두서의 자화상이다.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강렬한 눈매와 구랫날. 그림 속 인물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 표정이 생생하다. 가로 20.5cm, 세로 38.5cm 크기의 자화상은 현재 액자에 표구해서 보관 중이다. 이 자화상은 기묘하게도 목과 어깨 등이 없고 오로지 얼굴 부분만 그려져 있다. 그림이 그려질 때부터 얼굴만 그려진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그 세부를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 지금 요 탄건에 주름이 있는 요 농단 변화가 있는 이 부분부터 머리카락이 표현돼 있어요. 고배율 카메라로 확대 촬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렛나룻 사이로 귓바퀴가 그려져 있다. 세밀하게 표현한 구렛나룻에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 자화상이 그려졌을 때 모습은 어땠을까? 보다 자세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 촬영을 했다. 적외선 촬영을 하면 먹이나 수치로 그린 그림의 선과 면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는 적외선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도포에 주름 잡힌 모습까지 그려진 상반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몸체의 윤곽선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초안을 그린 뒤 뒷면에서 옷선을 그린 다음 얼굴과 도포에 채색도 했다. 수염의 먹선은 앞면에서 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옷선이 수염과 충돌하자 앞면에서는 옷선을 그리지 않았던 것이다. 좌우로 날리는 수염과 아래로 흘러내리는 수염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놓고 옷주름은 이제 생략해도 됐을 것 같아요. 윤두서의 그 화가로서의 위대함은 바로 그런 생략법에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리려고 의도했고 그걸 뒷면에서 표현해서 구도를 잡고 그리고 이제 수염을 그리고 옷주름을 그리려고 했다가 옷주름은 이제 포기한 거죠. 겉에서는. 그래서 뒷면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적외선 카메라 촬영이나 뒷면 조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옷주름까지 과감하게 생략한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중 최고 걸작으로 손꼽힌다.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강렬한 눈매. 그리고 영적